정글의 여신 조여정 씨까지 자신만의 미를 발산하며 레드카펫을 아름답게 수놓은 여배우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화려한 레드카펫 뒤에 여배우들의 속사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한밤에서 준비했습니다. 레드카펫의 모든 것. 저렇게 입고 가신 건 아니겠죠? 부산 몇 번째 방문이세요? 매년마다 네 번째 오고 그때마다 좀 약간 긴장되고 많이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레드카펫 드레스 기대해 볼만한가요? 네. 아 진짜? 여배우 황우슬의 과연 그녀의 레드카펫은 어떤 모습일까요? 레드카펫 행사 2시간 전 여배우의 은밀한 공간 숙소 습격! 안녕하세요. 이건 뭐 정신 없으시죠? 네 지금 너무 급해서 다들 지금 막 서두르고 있어요. 오늘 입을 드레스 잠깐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드레스 여기 드레스 처음 그녀의 선택은 강렬한 레드 드레스! 색깔이랑 컬러감 있는 색깔 드레스는 잘 안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빨간 레드 드레스 입어보는 거고요. 변신하고 봬요. 10분 남짓한 레드카펫을 걷기 위한 여배우들의 준비는 약 5시간! 야.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마친 그녀의 모습은 매우 그 자체! 너무 예쁘네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많이 떨려요. 기대되고. 드레스 입으면 뭔가 덜 떠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며칠 굶으셨어요? 시리얼 먹여서 먹었어요. 아하!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데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떨릴까요?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잠시 후 드디어 레드카펫에 발을 내딛는 그녀. 붉은 빛의 아름다운 여신 황우슬에 당신을 베스트 드레서로 임명합니다. 레드카펫의 열기가 고조되던 그때 모든 수를 삼는 눈동자 스타. 파격적인 뒤태, 아찔한 의상으로 며칠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다툰 화제 여배우들 한밤이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한나라고 하고요. 되게 얼떨떨하고 신기하고 되게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멋있었다. 당당해서 멋있었다. 노출이라는 마케팅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냥 이미지하고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상하셨거나 괜히 보고 기분이 나쁘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서입니다. 지금 좀 달라 보여요. 그쵸, 많이 달라 보이죠. 네. 좀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는 게 저희 장점? 동생분께서 드레스를 골라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아랑 쌍둥이다 보니까 수아의 몸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쌍둥이 자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그 드레스. 이제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드레스고요. 드레스가 조금 길어요. 제가 걸렸던 게 그래서 좀 길어가지고 좀 걸렸었어요, 사실. 뒤태를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서는데 걱정했던 드레스가 살짝 걸렸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일부러 그랬냐, 연출 아니냐 하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슈라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상상이나 꿈속을 진짜 데자뷰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 그 꽃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여배우. 앞으로도 아름다운 그녀들의 또 다른 변신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윤도현 씨 취재에 네.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표정이세요. 눈이 충혈됐어요. 네, 티 났습니까? 네. 티 났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뭔가 이슬 씨. 네, 한밤의 포천된 중간 열기입니다. 부산을 즐기는 스타들, 80여의 스타가 영화제를 흠뻑 즐겼습니다. 아, 진짜 다양한데요. 네. 개막 7일째 부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 스타를 따라가면 알 수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스타의 숙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오늘 예, 배우의 밤 스타로드 레드카펫 한번 행사 더 있어서 가고 네. 있어요. 오늘 혹시 일정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저희 영화팀이랑도 밥도 먹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래야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밤의 TV 연예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 뭐 반주? 네. 학식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 부산은 대구탕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구탕 먹고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오늘은요 갈비 맛있는 데 있대요. 거기 먹으려고요.
이번에는 해운대가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